수성만대의 영원 무궁. 체 넋이 깃들고 천만 인민의 손결이 높지는 뜨거운 생명체. 우리 국가의 불가항력을 나는 전리를 안고 국방력 강화에 피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노동당의 영적 투쟁사를 뜨겁게 전하며 조선의 위대한 존엄과 용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절세 애국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당후에서 단번에 솟구치 오른 세계 최강의 한 수중 전략탄 듯한 정대입니다. 한가슴에 안아보기에는 너무도 벅찬 철의 대야 불과 전국에 강대한 힘을 더해주는 독특하고 기상천외한 저 전략 무기들이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 100% 다 우리의 것이라는 자긍심에 가슴은 부풀고 기쁨과 환희 장엄한 시각입니다. 동아국 전략 무력이 도달한 최고의 현대성과 타격 능력을 온 세상에 시비하며 질군하는 조선의 국가 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우리의 필수 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며 조선단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나에 나갑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 밑에 군사과학교육이 최근 긍지가 열병대호의 날에 칩니다. 그리고 전당으로 강화 발전되어 군력 강화의 4대 전략 로선을 감격과 환희의 열파 굽이치던 2년 전 바로 이 열병 광장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존재 동아국 무력의 최고 사령관 동지를 명예청장으로 높이 모신 김정은 국방총 밤하늘가에 아름다운 겨울 무리들이 내리는가. 지금 6명의 육전병들이 고도 4,500m에서부터 분수탄을 점화했습니다. 이 걸어온 70여 성상의 자랑찬 행렬을 승리합니다.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